방송 편집한 것도 있거든요. 아, 편집한 거 하나 띄워봐. 하나만 띄울까요? 하나만 네. 띄워봐. 예, 허경영 대표죠. 네. 예, 이번에도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던데. 네. 예, 국가혁명당 대표죠. 허경영 씨는 이번에도 파격적인 공약을 역시 들고 나왔습니다. 예.는 이른바 연애 공영제 실시입니다. 그런데 이 왠지 예전만큼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는 다양한 명목으로 코로나 지원금까지 주고 있어서 그런지 허경영 씨의 공약이 뭐 그렇게 파격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질 않네요. 그렇죠. 특히 아까 보셨던 이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 사실 15대, 17대 대선 출마 때 허 씨가 이미 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주류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심지어 그보다 더한 주장이 나올 정도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 허경영 씨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책은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 예. 과거에는 미쳤다고 했는데 허경영을 다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허경영 대표가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요즘에는 공약 때문에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허황된 공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최근에는 허황된 공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허경영 씨의 이번 대표 공약, 연애수당 월 20만 원 지급, 이 부분을 보시면요. 물론 이 대상의 범위와 이 지급의 이유에는 차이가 있지만 네. 경기도에서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이걸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또 네. 여야 할 것 없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 네네. 이건 방금 보셨던 국민 배당금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좀 비슷하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허경영 대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빠지지 않는 게 출산 장려금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자체들이 발표하는 대책들을 보면 이것도 허경영 씨 공약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허경영 씨도 이런 사실 알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허경영 씨한테 이야기 한번 물어봤는데요.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 공약은 전부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를 미쳤다고 그랬는데 1년에 출산 예산이 작년에 45조가 들어갔어요. 작년에 25만 명 낳았거든요. 한 개인당 1억 6천만 원이에요. 네, 또 최근 높아진 인기를 몸소 느낀다면서 그 비결로 본인의 이 미래 지향적인 공약을 꼽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요. 아니, 옛날보다 100배 인기가 좋아졌어요. 아, 내가 줄기차게 30년 전부터 주장한 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 결혼하면 1억 준다고 하니까 내가 미친 사람 취급받았잖아. 그러니까 내 공약은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딱딱 들어맞아요. 물론 주는 건 좋아요. 받는 사람도 뭐 준다는데 싫진 않겠죠. 그쵸. 문제는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경영 씨는 이 재원 조달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는지 들어볼까요? 1년에 국회의원이 받아가는 예산이 국회의원 300명, 또 보좌관 한 3,000명, 1조 8천억이 나가요. 유지관리하는데 지자재는 1조 7천억 정도 나가요. 이거 다 없애버리면 4조 원이 전략되겠죠. 그리고 국가 예산도 70% 전략해요. 그래서 그 한 400조가 남아요. 허경영 닮아가는 정치권으로 하겠습니다. 예, 허경영 대표죠. 네. 예, 이번에도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던데. 네. 뭐 이번에는 어떤 특이한 얘기 없었습니까? 예, 국가혁명당 대표죠. 허경영 씨는 이번에도 파격적인 공약을 역시 들고 나왔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미혼자에게 연애 수당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연애 공영제 실시입니다. 연애하면은 매월 20만 원. 그런데 이 왠지 예전만큼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 명목과 액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미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도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청년수당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뭐 최근에는 다양한 명목으로 코로나 지원금까지 주고 있어서 그런지 허경영 씨의 공약이 뭐 그렇게 파격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질 않네요. 그렇죠. 특히 아까 보셨던 이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 사실 15대, 17대 대선 출마 때 허 씨가 이미 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주류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심지어 그보다 더한 주장이 나올 정도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아이 낳으면은 1억 주며 기르겠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억을 준다고 그러셨나요?
예, 허경영 씨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책은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 예. 과거에는 미쳤다고 했는데 허경영을 다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허경영 씨가 시대를 앞서가는 건지 나라 전체가 이 포퓰리즘에 물들어가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대상과 보상액이 모호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조차도 이 법안 비용 추계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재원 마련 방안도 국채 발행 등 결국 나라 빚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입니다. 돈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네. 결국 그게 다 이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고 이게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백브리핑은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공약 때문에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공약과 관련된 얘기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허경영 대표가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럼 이제 허경영 씨 하면은 뭐 이런 공약들 이런 부분이 항상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허황된 공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최근에는 허황된 공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저희도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허경영 씨의 이번 대표 공약 연애수당 월 20만 원 지급 이 부분을 보시면요. 물론 이 대상의 범위와 이 지급의 이유에는 차이가 있지만 네. 경기도에서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이걸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또 네. 여야 할 것 없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 네네. 이건 방금 보셨던 국민 배당금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좀 비슷하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허경영 대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빠지지 않는 게 출산 장려금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자체들이 발표하는 대책들을 보면 이것도 허경영 씨 공약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나오는 공약들인데요. 저도 깜짝 놀랄만한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충남 청양군을 보면요. 네. 올해부터 첫째 500만 원을 시작으로 다섯째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주기로 했고요. 또 경남 창원의 경우에는 1억 원을 대출받으면 첫째를 낳으면 이자 면제, 네. 둘째는 원금 30% 탕감, 셋째는 전액 탕감이라는 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허경영 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허경영 씨한테 이야기 한번 물어봤는데요.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 공약은 전부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를 미쳤다고 그랬는데 1년에 출산 예산이 작년에 45조가 들어갔어요. 작년에 25만 명 낳았거든요. 한 개인당 1억 6천만 원이에요. 네, 또 최근 높아진 인기를 몸소 느낀다면서 그 비결로 본인의 이 미래 지향적인 공약을 꼽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무조건 나를 찍는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내가 뭐 가질 못해요. 뭐 사람들이 달라붙었어. 아니, 옛날보다 100배 인기가 좋아졌어요. 아, 내가 줄기차게 30년 전부터 주장한 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 결혼하면 1억 준다고 하니까 내가 미친 사람 취급받았잖아. 그러니까 내 공약은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딱딱 들어맞아요. 물론 주는 건 좋아요. 받는 사람도 뭐 준다는데 싫진 않겠죠. 그쵸. 문제는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경영 씨는 이 재원 조달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는지 들어볼까요? 1년에 국회의원이 받아가는 예산이 국회의원 300명, 또 보좌관 한 3천명, 1조 8천억이 나가요. 유지관리하는데 지자재는 1조 7천억 정도 나가요. 이거 다 없애버리면 4조 원이 전략되겠죠. 그리고 국가 예산도 70% 전략해요. 그래서 그 한 400조가 남아요. 그러나 앞으로 실제 시장 선거는 여야 후보가 정해질 때 그 사람하고 TV 토론할 때 결정이나 이제 하나의 지금 바람을 슬슬 일으키는 거예요.